아직 팀마스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팅하는 게 즐거운 팀마스터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현대 파비스 CNST 카캐리어의 주요 작업 부위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스 프로 시스템에서는 커버링과 마스킹의 중요성도 생각합니다. 차종에 따라 코팅이 되면 안 되는 전장품이나 주요 파츠, 구동 부위 등을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작업을 하며 카캐리어의 경우 구조상 프레임 전체가 오픈되어 있고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마스터의 이지스 프로 언더코팅 시스템은 국내 출시된 수많은 종류의 트럭을 다년간 언더코팅한 경험과 품질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완성한 팀마스터만의 언더코팅 시스템으로 그리스어로 방패를 의미하는 이지스를 상징으로 한 프리미엄 코팅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합니다. 카캐리어는 특장의 구조적 특성상 차체 프레임이 상하좌우 전방위로 노출되어 있어 오염과 부식에 취약합니다. 팀마스터의 이지스 프로 언더코팅을 보시면 차량 프레임의 전체와 12개의 실린더, 주요 부위 모두를 보호 코팅하였으며 실린더 조작판 등 특장의 기능적 운영에 방해가 없게 구분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팀마스터는 다년간의 경험과 연구로 CNST 카캐리어에 최적화된 언더코팅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럭에 언더코팅이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나 트럭은 승용차와 달리 더 많은 운행거리와 가혹한 운행 환경 때문에 차체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또 최근의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고온 다습, 겨울은 한파 폭설이 심해지고 있으며 여름의 경우 장마와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은 소나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차체 표면이 매일 습기와 건조를 반복하게 되고 겨울의 경우 폭설과 한파로 인해 차체 건조가 방해되어 부식이 가중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마스터에서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차체 부식 주기를 데이터화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언더코팅의 필요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